자, 그럼 1번부터 본격적인 해설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번. 자, 그림은 주요 동물군의 생존 시기를 나타내는 것이다. ABC는 어류, 파충류, 포유류를 순서 없이 나타내는 것이다. 자, 생존 시기, 생존 시기. 그러니까 고생대, 중생대, 신생대. 시간이 지금 오른쪽으로 쭉 하면서 경과되고 있죠. 그때 A라는 애들은 이때부터 등장해가지고 쫙. B는 이때 등장해서 쫙. C는 이때 등장했대. 좋아. 하나는 어류, 하나는 파충류, 하나는 포유류라고 하면 일단 어류는 고생대 오르도비스기 때 출현했으니까 이게 어류. 그 다음 파충류는 고생대 석탄기 때 출현했으니까 이게 파충류. 포유류는 중생대 트라이아스기 때 출현했으니까 C가 포유류. 지금 제가 따로 쓰진 않았지만 말씀드린 그 시기, 출현한 시기 여러분들 암기하고 있어야 돼요. 이거 암기 안 돼 있으면 준비 안 됩니다. 준비 덜 된 겁니다. 그럼 안 돼요. 자, 일단 A는 어류 됐고 니은 C는 신생대에 번성했다. 포유류는 출현 자체는 트라이아스기 때 출현했지만 번성한 건 신생대 때 번성했지. 그죠? 맞죠? 뭐 내친 김에 나머지도 해볼까요? 파충류는 석탄기 때 출현했지만 번성한 건 중생대 때 아주 많이 번성해요. 공룡의 시대. 그 다음 어류는 오르도비스기 때 출현해. 고생대 대본기 때 어류가 많이 번성해요. 보통 대본기를 이제 어류의 시대라고 합니다. 아 물론 지금도 어류 많긴 해. 근데 유달리 이제 고생대 때는 다른 어떤 척추동물보다는 어류가 아주 그냥 판을 치고 있었던 오케이? 그런 상태. 양서류는 한 템포 뒤에 고생대 후반에 번성을 했었던 거고. 좋아. 그럼 디귿도 이제 바로 답 나오겠는데요. B가 최초로 출현한 시기와 C가 최초로 출현한 시기. 이때랑 이때 사이잖아. 이때 히말라야 산맥이 형성됐다? 아니죠. 히말라야 산맥은 신생대 때 형성되죠. 신생대. 됐습니까? 신생대 때 형성됩니다. B가 출현하고 C가 출현한 시기 사이에 있었던 일은 판계가 형성된 사건이 고생대말 페른기 때 있었고요. 오케이? 꼭 이 사이라고 이야기해야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트라이아스기 말 정도쯤에 그치? 뭐 얘가 출현한 다음일 수도 있고 그치? 트라이아스기 말 정도쯤에 이제 대략 판계 분리가 시작된 그런 사건이 있었다고 봐요. 그러니까 대서양이 점점 확장되고 인도양도 확장되는 시기는 이때 정도로 잡을 수 있기 때문에 B 출현, C 출현 시기 사이에는 조금 적절치 않은 표현일 듯 하고요. 그 다음 인도 대륙이 쭉쭉 북상하다가 북반구에 올라가서 유라시아 대륙이 꽝 하고 부딪힌 사건은 신생대에 있었던 거니까 히말라야 산맥 생성 시기 잘 구분할 수 있도록 합시다. 자, 1번 문제는 우리들이 배웠던 지질 시대의 수류분포 및 지질 시대의 환경, 생물 이런 것들에 대한 간단한 암기 요소를 묻고 있는 문제라고 볼 수 있어요. 오케이? 자, 가볍게 풀 수 있었고 정답 기억님 3번, 아 4번. 자, 다음 2번 문제. 다음은 우주 구성 요소에 대해 학생 ABC가 나눈 대화이다. 기억님은 각각 암흑물질과 암흑에너지 중 하나이다. 자, 질량을 가지고 있으나 빛으로 관측되진 않는데 이거는 암흑물질. 청력으로 작용하여 우주를 가속팽창시킨 역할을 한다. 암흑에너지. 자, 학생 A, 기억은 암흑물질 맞고요. 자, 학생 B, 니은으로 초신성 1A0의 관측 결과를 설명할 수 있어? 설명할 수 있어요. 보통 우리가 1A0 초신성이라고 했는데 초신성 1A0, 뭐 이렇게 하고 틀린 표현 아니잖아. 그죠? 실제로 1A0 초신성 관측 결과 우리는 뭘 알게 됐어요? 이 관측 결과가 뭐지? 이게 우주가 가속팽창한다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어요. 근데 그 전까지는 우주는 그냥 뭔가 중력으로 작용하는 물질들이 있고 지금 팽창을 하고 있긴 하지만 중력적 요소가 있다면 팽창 속도는 조금씩 감소하는 감속 팽창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다고. 그래서 초신성 중에서 1A0 초신성은 광도를 우리가 알아요. 근데 되게 멀리 있어도 광도가 크기 때문에 잘 보이거든. 그래서 딱 보면 겉보기 밝기를 딱 보면 제가 얼만큼 멀리 있는지 가까이인지가 딱 판단돼. 그리고 그들의 적색 편이를 통한 후퇴 속도를 비교해보면 우주가 일정한 속도로 꾸준히 팽창했을 때랑 그렇지 않았을 때 어떤 나름 비교가 원형 초신성을 가지고 가능 원형 초신성의 관측 결과로 가능해졌다는 소리예요. 그래서 얘를 관측해봤더니 우주가 가속팽창한다는 사실을 알게 된 거지. 가속팽창하려면 중력이 아니라 더 밀어내는 힘이 세야지 가속팽창하겠는걸? 그래? 청력으로 작용하는 요소를 이렇게 놓고 뭔가 설명해보자. 이렇게 한 거거든. 됐습니까? 좋아요. 현재 우주를 구성하는 비율은 기억이 니은보다 커. 학생 씨는 이거 강의 안 본 거예요. 아니요. 강의 본다 안 본다 문제 아니라 이건 그냥 잠깐 착각한 거야. 오케이? 사람이 그럴 수 있잖아.
이름 돼? 안 돼요. 현재 우주를 구성하는 비율은 암흑에너지가 암흑물질보다 많습니다. 오케이? 이게 거의 한 68% 정도. 이거 20% 남짓. 됐습니까? 보통 물질이 한 4.9%. 제가 자주 말씀드렸는데 현재 우주를 구성하는 요소의 비율은 대략적인 수치까지 여러분들 암기하고 있는 게 좋아요. 어? 아시겠습니까? 좋아. 암기, 암기. 오케이. 자, 학생 C는 틀렸고 정답 A, B, 4번. 괜찮습니까? 이게 저 우리 그 최근 실전 문제 강의에서도 말씀드렸잖아요. 지금 이 문제는 간단해요. 이 문제는 간단한데 이제 우주 구성하는 우주 구성 요소의 비율이 현재는 이렇지만 과거에는 똑같았나? 아니거든. 달라졌거든. 그래서 현재와 과거 어느 시기를 가지고 출제한 문제도 있었고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비율이 현재 비율인지를 암기하고 있는 게 일단은 문제 풀 때 유리함이 있다고. 물론 그걸 암기하지 않아도 시간에 따라 어떻게 어떻게 변화되어 왔는지에 대한 경향성을 분석한다면 찾는 게 가능할 수도 있어. 하지만 암기하고 있는 게 문제 풀이가 편해져요. 오케이? 지난 6월 평가원 모의고사도 지금 말씀드린 상황에 대한 질문이 출제가 됐었고. 오케이? 근데 이제 조금 문제가 될 수 있는 게 뭐냐면 현재의 구성요소 비율은 문제에서 알려주지 않고, 그러니까 아예 소개 안 하고 과거의 어떤 시점과 또 다른 시점 두 상황에 대해서 우주 구성요소의 비율을 툭 던져놓으면 그때는 과거 뭐 한 20억 년 전의 비율이 어떤지 우리가 암기하고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때는 정말 변화되는 경향 패턴을 가지고 찾아야지. 보통 물질과 암흑 물질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전체 구성요소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줄어들고. 됐습니까? 그 다음 암흑에너지는 그 비율이 점점 증가하고. 하나 더. 암흑물질보다는 보통물질이 일단은 기본적으로 적고. 지금 말씀드린 이 사항 가지고 현재라는 시기가 특정되어 있지 않을 땐, 않았을 땐 그 변화 경향성을 보고 누가 누구고 누가 누구고 시간은 어떻게 흘렀고 라는 걸 찾아야 돼요. 됐지? 물론 현재 데이터가 있어도 그런 경향성 가지고 찾는 건 가능하긴 해. 근데 알고 있으면 얼마나 빠르게 풀어. 외우려고 하지 않아도 몇 번 보다 보면 자연스럽게 머릿속에 들어와요. 암흑에너지가 70까지는 아닌데 70%에 가깝거든. 보통 물질 4.9%. 이 정도는 암기하는 게 좋습니다.